우리 연합회님이 제일 기다리시던 코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정신미 있는 게시판인데요. 여기에 새로운 질문이 올라왔길래 제가 가져왔어요. 네. 제일 공부가 많이 되는 게시판이고요. 우리 위원님도 정신미 카페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게시판을 늘 수시로 읽으세요. 늘 읽어보면 다양한 저 질문, 업체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가 되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회님도 되게 좋아합니다. 다음, 제가 넘어갈게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사업비 변경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사업비 소요 명세에 기재한 연구 장비 약 350만 원짜리를 다른 종류의 장비로 구매할 경우에 자체 변경 사항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답변이 뭐라고 올라왔습니까? 네. 답변이 이건가? 네. 재료비와 제작비, 연구활동비, 과제 추진비의 경우는 해당 세목 중 합계가 변함이 없는 한도 내에서 세 세목에 그세 세목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목의 10% 안에서는 별도의 승인 요청이 없이 다른 세목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금액 기준이며 인건비나 장비비로는 전용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러니까 교육을 들으시라고요, 연합회님. 32기 들어오시라고, 32기. 그런데 장비비인 경우는 이미 해당 품목까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장비를 구매해야 합니다. 단, 동일한 금액과 동급 장비의 모델을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이게 게시판에 올라오는 문이라고요. 동보 많이 돼요. 다음 질문은요. 현재 중기청 창업성장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과제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 이게 아까 그 질문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근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네, 요거 관심 있으면 될것 같아요. 경기도 양주에서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침구류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2017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사업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기업 SOS 넷을 통해서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매년마다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 사회업 안에는 기반기술 개선, 근로환경 개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이 세부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이 벌써 10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2017년도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2018년도 사업은 정신미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런 과제가 나오는군요. 이런 걸 이용하면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직접 질문 올리셔야 돼요. 되게 많이 올라와요. 네, 되게 유입니다. 네, 우리 연합회님이 자꾸 저기 게스트 요청하셔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홍보 시간입니다. 네. 예. 질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요즘 질문이 안 올라와요. 그래, 제가 두개 올라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갖고 온 겁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우리 BJ 쭈니님이 팔고 있는 향수 제품입니다. 샤넬 코코 마드모아저 향수고요. 얼마 전에 우리 그 강지연님이 선물 받으셨더라고요. 네. 네, 향수가 향이 아주아주 아주 좋더라고요. 강지연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시나요? 향 느낌이 어떤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강지연님, 방송 안 보시나 보다. 방송 켜놓고 딴데 가셨습니다. 쿠피타컴에서 물건 살때 항상 배송 메시지란에 BJ 뭉치 추천을 샀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짜잔! 저희 코테라TV에 4명의, 아, 무겁지 않고 좋답니다. 네. 향이 무겁지 않고 좋다는 말 이해가 되세요? 여성스럽네요. 어려운 예, 우리는 참 어려워요. 그죠? 코테라TV BJ가 현재 4명 있죠?
4명 있는데 향수병이 무겁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연합회님도 남자인 게 분명히. 네, 여기 조만간 가운데 한 명이 딱 축가가 되면 좋겠네요. 그죠? 네.